유순아 방에 들어가 있어. 아빠 갔다 올게. 일순이도 두고서 어딜 그렇게 바삐 가시나 했는데 공주 시내에 가시네요. 뭔가 중요한 볼일이 있는 듯하죠? 저기 송아지 옷 한 3개월 달래 가는 거. 하, 중요한 볼일이라는 게 일순이 새 옷장만이었네요. 오랜만에 본 지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건 쌩글쌩글하고 밥도 잘 먹고. 안녕하세요. 그래. 진짜 이건 보통 정성이 아니네. 동네에서도 인정하는 막둥이 사랑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니, 옷이 있는 게 유순아. 나도 지금 처음 알았어요. 송아지 옷 입는 거. 유순이 옷 입자. 유순이 헤어 입자. 입자. 요즘 들어 녀석이 부쩍 컸대요. 아, 무슨 옷이 작아졌구나. 어머. 낙낙한 새 옷이 딱 필요했던 거죠. 와. 야, 딱 맞아. 유순아, 너 축사 가서 살아야 되는데 막 어? 맨날 아빠 못 찾으면 어찌 갈래? 어떡해. 사실 이 옷은 곧 축사로 떠날 일순이를 위한 선물인데요. 아니, 이거 맨날 찾을 낀데. 저 날짜가 지나면 괜찮겠지 뭐. 일순이는 이제 원래의 무리로 돌아가서 자립을 시작해야 한답니다. 일순이가 잘 해낼 수 있길 바라면서 특별한 추억을 남기기로 했습니다. 누구야? 혹시 응? 그게 아마 제작진 도움을 받아서 처음으로 가족 사진을 찍기로 했는데요. 아, 가족 사진. 아, 그 사진이구나, 우리가. 아,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는 걸까요? 오신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해주세요. 아이고, 잘 사진다. 어머! 어머, 예뻐라. 그렇게 추억 하나가 또 쌓였습니다. 잘 나왔네. 아이고 이쁘다. 사진관에서 30년 정도 했는데 네. 이런 사진이 이런 사진 처음이래. 이쁘네. 아이고. 이렇게 보기만 해도 흐뭇한 녀석과의 추억인데 조금이라도 더 만들어야겠죠? 신났어, 신났어. 알았어, 천천히 가. 늘 그래왔듯이 일순이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아, 쟤 저렇게 데리고 다니다가 어떻게 축사를 보내. 그러니까요, 어떡해. 아빠와의 즐거운 산책도 이젠 잠시 묻어두고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일순이. 그래도 아빠가 전해준 따뜻한 사랑만큼은 일순이에게도 아주 오래도록 남아있을 겁니다. 아저씨 눈에서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지네. 저하고 축사에서 같이 살아야죠. 못 보낼 것 같으세요? 네, 못 보내죠. 나중에 죽으면 이제 묻어줘야죠. 짧고도 길었던 3개월. 나란히 함께 걸었던 그 시간은 이들에게 아주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바로 가족이란 울타리 말이죠.